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모여서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가 열렸습니다. 한국대학발명협회는 서울대치동 세택에서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. 최고상인 대통령상에는 태양광만으로 캔과 페트병을 분리 압축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발명한 한국폴리텍대 광주캠퍼스 김성민 군이 선정됐습니다.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3개월의 심사와 공개 평가를 거쳐 선정된 190여 점의 수상작과 전 세계 13개국 청소년들의 발명품 1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대통령상 수상자인 한국폴리텍대 김성민 군과 한국대학발명협회 남종현 조직위원장의 말 들어보시죠. 저희 발명품은 톱니 고무 기어 시스템에 의해서 압축률을 약 90%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실현시켰습니다. 별도의 전기 배선이 필요 없어 뭐 길거리나 공원, 그다음에 병원이든 어디든지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. 대한민국 내일은 발명하는 청소년들로부터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. 발명하면 여러분의 꿈과 끼와 사랑과 행복이 함께할 것입니다.